자, 이제 두 팀의 선수단이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선수 윤종규, 또 위쪽에 오스마르, 그리고 기성용. 자, 교체로 부상 염려 때문에 교체로 빠지기 전까지 이 기성용의 패스가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기성용의 패스. 특히나 지난 대구전에서 손FC가 실점한 장면을 본다면 볼이 넘어왔을 때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거든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잘 빼줬죠. 오스마르. 그렇죠. 네, 힘이 쫙 빠지잖아요. 사기가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수비하려다가 실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뭐 이런 축구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기성용의 패스는 큰 획을 그리면서 잘 연결이 됐습니다만. 자, 압박을 계속 하면서 빠르게 본인볼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런 압박은 좋네요. 네. 이번엔 기성용이 잘 커트해냈습니다. 오스마르의 백패스. 헤딩 경합. 팔로세비치. 공 이어 가져왔습니다. 다시 기성용 리턴. 자, 여기가 좋아요. 오른쪽 저용은. 네, 오늘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 풀백 윤종규, 그리고 윙어 조영우 모두 다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성용. 아, 기성용은 정말 기성용이네요. 중원에서 조율을 너무 여유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한쪽 측면에서 한쪽 측면으로 시원하게 오다 보니까 수비수들은 또 한쪽 측면 쏠려 있다가 빠르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격할 때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 기성용이 네. 압박을 해줬고요. 그리고 끌어낸 공. 깔아차는 패스로 그대로 결 연결해줬습니다. 활약을 하다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른 리그도 아니고. 네. 아, 기성용도 이번에 지금 네. 많이 떨어지게 무섭게 본인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는 터치들이 나옵니다. 다르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죠. 네. 아, 이거는 너무 아쉽죠. 정말 많이 아쉽죠. 네. 자, 빙글 풀어놨습니다. 아, 기성용 플레이 하나하나에 관중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방향을 열어줬습니다만 잘렸고요. 기성용 다시 한번 풀어냈습니다. 가벼운 터치 한 번으로 압박을 벗겨내. 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리를 뻗어주면서 수비하는 능력은 출중하나 이동하면서 수비했을 때 불안감이 있습니다. 기성용의 패스! 킥 나상호 가슴으로 받아놨고 오른발 깔끔한 마무리. 그냥 꽂았어요. 후방에서 패스를 그냥 꽂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상호 선수의 가슴 트래핑도 너무 좋았고요. 와, 네, 발등으로 볼의 세기 보세요. 네, 그냥 갖다 놓는 킥이 아니었어요. 기성용부터 다시 공격 시작하는 서울입니다. 들어가는 이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번엔 정도호가 고광민과 충돌을 했거든요. 아, 오스마르가 발을 뻗어내면서 상대의 길목을 맞는 또 등을 지는 이 수비는 정말 일품이에요. 그렇죠. 기성용의 깔아차는 패스. 박주영이 잡아놨고요. 파울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기성용을 빼고 한찬이를 투입하는 박진섭 감독입니다. 아, 기성용 오늘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주네요. 오늘 나상호의 득점에 환상적인 덩킹을 보여줬던 기성용 한찬이와 교체됩니다. 자, 그럼 기성용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 네, 안녕하세요. 자, 앱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뭐 동계훈련을 상당히 잘 준비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저의 플레이를 100% 다 보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더 나올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경기 매경기 정말 FC 서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특히 홈경기 때는 정말 더 공격적이고 골을 많이 넣는 그런 팀으로 저희들이 좀 올해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기성용